네, 더불어민주당 은태섭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따님의 입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냐마는 시간이 한정돼서 저는 주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그 공직 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고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검찰의 생각을 지금 추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증거를 빨리 법률적으로 보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해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 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채 형사부의 수사 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의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저기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저기 그저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 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예로는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에 이르기까지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 내에도 여러 그 구성 부분이 좀 균등하게 그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예,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그 갑작스러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특수부 검사들만을 모든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특수부 축소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전에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 검찰개혁은 완수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세 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 개혁 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그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이전보다 형사부 강화를 인사에 있어서 형사부 우대를 아주 해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도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 지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농단 수사라거나 또는 사법농단 수사 등을 유지하고 공판 이제 공소 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고려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국정농단 수사나 적폐청산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든지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우리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우려와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된다면 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첫째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결국 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텐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돼서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장관에 대해서 감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장관이나 잘한대요 이러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런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그런 비판도 당연히 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저 혼자 힘만으로 매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점에서 제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 혼자 의원님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